오피셜 시토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한국 조선해양 뭐 컨테이너선 6척 수출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 들려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에는 좀 먹구름이 꼈다면서요? 네. 네, 지금 수주는 잘 되고 있어도 이 수주 잘 되는 게 지금 당장은 실적 관련된 부분에 아직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네. 특히 만약에 지금 수주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한 2년 전에 그렇죠.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그때 바로 돈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상황에서 그때 신조선가 지수를 반영해서 맞아요.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납품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조선가 지수가 100이었고 네, 네. 그 사이 만드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후판이라고 그러죠. 네. 이 큰 강판 같은 경우가 그 사이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두 배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그때 100의 수주를 받았어도 지금 160, 170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갓 배를 납품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0, 70이 네. 손해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지금 최근에 수주도 활발히 나오고 괜찮은데 당장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실적이 별로 안 좋다라는 네. 관점에서 약간 부담감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이런 지금 최근에 또 신조선가 지수는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반영되는 신조선가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또 한 2년 뒤에 반영될 실적은 어차피 좋을 건데 그에 따른 이제 시간의 턴어라운드 기간은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좋을 게 아니냐 네. 쪽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고요. 올해 또 약간 패턴을 보게 되면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점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 요인에 이래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조선업계에서 우리 K조선의 점유율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은 했는데 네. 요즘엔 중국한테 많이 밀립니다. 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기술력으로서는 그래도 중국을 우리가 좀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많이 따라왔어요. 네, 그렇군요. 많이 따라온 네. 상황 쪽에서 아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을 육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거대한 나라, 그 거대한 인구를 흡수를 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가장 또 공산당 정부의 목적이라고 네. 하게 되면 네. 여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육성하고 의무로 양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봉쇄가 나왔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된 결과가 반영돼서 이를 국내 조선사가 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다라는 측면들이 나오면서 네. 한국의 글로벌 이 시장 점유율이 45.2%까지 네, 나왔는데 네. 좀 쉬었다고 하는 중국이 44.1%입니다. 쉬어도 안 지겠다. 이런 네. 게 뚜렷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 이제 바로 또 경제 봉쇄가 해제되다 보니까 SCS 조선이죠. 상해 쪽에 있는 조선은 이제 빠르게 근무자가 한 70%까지 일터로 복귀했다. 네. 특히 가고 싶겠죠. 그렇죠. 집에 갇혀 있다가 네, 네, 네. 차라리 일터 가는 게 낫겠죠. 그런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그런 심리도 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반영되면서 이제 정상화로 좀 빨리 다가오다 보니까 한국이 또 6월 달에는 그대로 또 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부담은 되겠는데 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아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LNG선. 예, 네. 이쪽은 아직까지 중국과의 격차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LNG선 수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한때는 LNG선 수주 가능한 중국 조선소가 한 3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졌는데 네. 그중에서 대형 쪽에 경험이 없는 쪽은 그러니까 대형 쪽까지 LNG를 건설했던 쪽은 두 곳이 있는데 네. 그 나머지 한 곳마저도 대형 LNG선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LNG선이 지금 당장 급한데 어디 맡길 데 놓고 한국에 맡기려고 봤더니 네. 2025년도까지 문 닫았습니다. 네. 한 우리 지금 받으면 2026년도에 납품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도 발주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 사이에서 만약에 중국의 기술력이 조금 돋보였다. 네. 많이 따라온 게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의 수주도 늘어나겠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쭉 얘기를 들어보니 뭐 상하이 봉쇄도 해제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는 결국은 그럼 이제 우리의 경제 행사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따라온다 그러면 앞으로 조선업 수출을 그럼 감소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쟁력에서 얼만큼 우위를 차지하느냐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입장 쪽에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네. 항상 이제 기술과 또 이제 경쟁에서의 우위와 열의는 네.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 맘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변화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격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좁혀질 수 있다는 쪽, 특히 이제 대표적인 본냉제 기술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LNG를 이제 돔 형태로 많이 대응을 하거든요. 이게 좀 감싸다 보니까 네. 어떤 LNG를 액화해서 가져왔을 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확률들이 네. 좀 높죠. 근데 네. 국내 기술은 인솔레이션 패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가져와 버리는 거죠. 거기서 들어오는 본냉 기술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각광을 받는데 이제 또 많이 따라오고 있죠, 중국이. 네. 하지만 뭐 이 기술이라는 게 네. 금방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저는 긍정적으로 자꾸 방향을 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체크할 포인트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우리 그 거래국 중에 러시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계약들은 그럼 취소됐을까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발주해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네, 건조를 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거의 3분의 2,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러시아가 돈을 못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 그거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은행에 동결이 되어 있는데 니네가 제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못 주고 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가 몇 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조선사 입장 쪽에서는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래서 거의 만든 거를 또 재판매를 들어가죠. 네. 혹시 그럼 거의 다 만들었는데 살 사람 그랬더니 네. 손들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금 LNG선과 관련된 특수선 쪽에서는 아직까지 쇼티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히려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인 줄 알았더니 우리 기회가 됐다라고 관점 쪽에서도 네, 네.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가 뭐 그냥 발목을 잡는 것만 네. 아니다. 이런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업 얘기할 때 뭐 중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서도 뭐 말씀해 주셨어요. 상하이 네. 봉쇄 부분. 네. 그러면 지금 중국 얘기는 뭐 그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카타르 대량 발주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네, 이게 한참 얘기가 많았던 부분들이죠. 네, 네. LNG선 관련돼서 이제 카타르가 지금까지 매장량 관련된 쪽에선 네. 카타르가 상당히 뭐 1위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네, 네. 매장량이지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니까 좀 네. 산유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슬슬 유럽이 구애를 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뽑아내야지라는 관점 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게 벌써 2020년도 2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서 LNG선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제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잘 만드는 회사 한국 이래서 그때 계약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아니라 지금 플롯 계약, 슬롯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요만큼의 독은 우리가 우리 배 만드는 데 쓰자라고 하는 어떤 가계약 비슷한 거죠. 약간 선도 계약 네. 이런 쪽이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격 한 100척 넘게 얘기 나오면서 한 23조 원 네. 되다 보게 되면 나눠보면 한 2,300억? 이 정도쯤 되는 거죠. 한 척당.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원가 흐름들 뭐 후판 가격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이거 갖고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 가격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쪽에서 가격이 조정되게 되면 훨씬 더 조선사 쪽에 유리하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또 한 가지가 지금 고유가 상황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지금 K조선이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복합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고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장기 전반과 함께 이제 수주 물량 거의 뭐 앞으로 2~3년까지 네. 걱정이 없는 그것도 또 비싸게 받은 수주다 보니까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고가에 받았던 신조선가에 따라서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좀 싸게 원자재가 예전보다는 좀 싸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수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입장 쪽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하진 않겠지만은 바닥은 제한됐다라는 쪽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탐색하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나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철광석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렇죠. 좀 주춤하기도 하는데 그럼 후판 가격도 거기에 연동해서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는 네.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한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업적 우리도 한 4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4월 5월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산업들이 다 멈췄다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을 때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의 조선주들 좀 어떨지 좀 전망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 네. 하반기도 계속 우상향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어디냐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가 쭉 움직였다가도 약간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 쪽 때문에 네. 좀 밀렸다가 하는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을 그려가다가 아마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본격적인 추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그렇지만요. 또 네. 조선 기자재 쪽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은? 네. 원래 조선 기자재가 더 좋죠. 네. 네. 어떤 원가 압력들이 높다고 하더라도 조선사 쪽에 다 넘길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강점을 갖고 있게 되면은 기자재 쪽을 더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그 LNG를 감싸는 이제 본행제 관련된 회사, 네. 한국화본부터 동성화인텍 계속 이런 회사들은 추적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기자재 쪽에서 최근 들어서 위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력을 마련했던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추세론들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나오고는 피팅 밸브 쪽이죠. 네. 이쪽도 LNG선과 관련된 쪽에서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또 내부적인 피팅 밸브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게 되면 뭐 성광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